아, 임종생. 선생까지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다. 선생님이 해서 그냥 카톡으로 주는 게 빠르거든요. 카톡으로 용량 많이 안 돼요. 오빠의 답과. 네. 그게 근데 빠르겠다 생각해. 이거 뭐, 변하는 데 오래 걸려. 아, 이쪽으로 뒤로 와세요. 지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원주공업고등학교 전자과 홍진민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항해라고 지어봤는데요. 오타가 아니고요.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일단 나사.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는 하찮고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사에 비유해보았는데요. 나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처럼 사회의 나사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융합시켜 단단해지게 만드는 로봇 개발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 많이 사용하시죠?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마미로봇에 입사하여 제 큰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마미로봇은 로봇 청소기만을 중점적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로봇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의 목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노약자 근력 보조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감시 체계 로봇을 만들고 환경 미화에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영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굉장히 강하고 적을 무찌르지만 저는 이 로봇의 정의를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그러면서 노인을 도우며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맡으신 한 할머니께서 해운대 바닷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고 골다공증으로 다리가 부서지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노약자 장애인은 항상 걸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건대 저는 20년 내에 제가 만든 로봇으로 노약자 그리고 더 나아가 군인까지는 큰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성입니다. 어떤 것에든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이 노력하는 성실한 태도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선생인데요. 이렇게 입증된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탕을 하더라도 저는 어떤 것보다도 예의를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먼저시하며 남을 돕는 것은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개발자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내신 유지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과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생산 자동화 기능사, 전자 캐리 기능사는 전공 과목에 관련된 자격증을 총 4개까지 딸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로봇 산업에서는 단지 손재주만으로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세계적 로봇 연구를 위해 수학과 물리를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2외국어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다 잘 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시련이 왔었는데 바로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 시트나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33 법칙을 세워 지킨 결과 지금 영어를 가장 잘하게 되었고 가장 좋아하는 방송이 영어입니다. 이 법칙이란 하루 3번 30분을 투자하여 영어 TV를 시청하고 자기 전 좋아하는 문구의 3개를 300번까지 써서 끝까지 외우는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실전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같이 데리고 온 로봇의 사진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재를 깎고 직접 가공하며 실전 로봇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Dream Transformy Develop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꿈꾸고 사람들을 위해 바쳐라. 이거 제가 만든 명언인데요. 제가 만든 로봇으로 어두운 사회의 일부분을 바뀔 수 있다면 가장 뿌듯하고 성취가 되는 로봇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